예, 3.2.4입니다. Smallpox in Boston, 1721, 1721년에 보스턴시의 천년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나왔어요. Inoculated result 둘로 나눠놨습니다. 이건 둘 다 marginal probability죠. Inoculated도 marginal probability, result도 marginal probability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네 가지는 joint probability죠. 그죠? 그래서 얘는 inoculated가 예방접종을 맞고 그리고 생존한 숫자가 이렇게 되고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사망한 숫자가 이렇게 되고, 그죠? 이 네 가지는 joint probability고 밑에 있는 요 녀석은 marginal probability, 얘와 얘도 marginal probability입니다. Marginal probability는 변수 하나의 변수, 그죠? Inoculated라고 하는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리절트만으로 나눠진 이것이 값이고, 이 두 개의 값은 inoculated라고 하는 variable 하나에 의해서 분류된, 도출된 값입니다. 이것을 marginal probability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 개의 probability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joint probability라고 한다는 거,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 녀석을 100분율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이 문제를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 해석을 잘못해서 엉뚱한 답을 내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Guided practice 3.3을 해서 어떤 inoculated 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스몰폭스에 의해서 사망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 말입니다. 안 한 사람이네요.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랜덤하게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천연두에서 사망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inoculated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중에서 사망할 확률 요만큼이죠. 그죠? 0.9608분의 0.1356이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시민을 한 사람을 랜덤하게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스몰폭스 inoculated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할 그런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전혀 또 다른 말이 돼요. 그러면은 전체 시민 이만큼 중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얼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는 그냥 0.1456이 되죠. 그죠? 이 문장의 주어가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이 문장의 주어를 여기로 보면은 그러면은 달라지게 돼요. 영어의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낳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Guided Practice 3.32에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Inoculated Person,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스몰폭스에서 사망할 사람은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중에서 사망할 확률은 이만큼이 되겠죠. 0.0392분의 0.0010이 되죠. 그죠? 밑에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뭐 좀 나와 있네요. 요거는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eneral Multiplication Rule 해서 일반적인 Multiplication Rule. 그래서 A and B는 어떻게 되냐니까 P of A given B 곱하기 P of B. 이게 General Multiplication Rule.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Multiplication Rule을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죠? 만약에 A와 B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은 P of A given B는 그냥 PA와 같죠. 그죠? 그럼 A와 B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면은 P of A and B는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만약에 근데 디펜던트하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B가 기본 주어졌을 때 A가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잖아요. 요 joint variable 좀 전에 봤던 거, 요 확률 그러니까 요걸 구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수식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이 그대로 보시면은 randomly selected person who was not inoculated died from smallpox. 그러니까 요거죠. 0.9606분의 0.1356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고갑이 여기 나온 이 값. 고갑이 요 0.1411이라고 하는 값이잖아요. 그죠? 0.1411이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inoculated가 no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die한 그러한 경우죠. 그죠? 그 수식은 요렇게 inoculated가 no인 경우에 분에 요렇게 end end 돼 있잖아요. 그죠? 요 수식을 약간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 수식 위에 분자는 그대로 두고 분모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걸 꼭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3.34입니다. Smallpox Dataset에서 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96.8%의 시민들이 not inoculated,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85.88%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96.08% 중에 85.88%가 살아남았으면요. 그렇다면 시민 전체로 봤을 때, 시민 전체로 봤을 때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걸 구하라는 거, 요거. 요걸 구하려고 하는 방식, 좀 전에 봤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inoculated no 0.9608 있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0.0588. 그죠? 요걸 구하는 방식은 그냥 요거 두 개를 곱해 주면 되죠. 그리고 0.8588, 0.9608 해서 여기에 넣게 되죠. 요렇게 뭐 이거 수식을 공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96.08 곱하기 85.88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데, 직관적으로 그 값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공식을 고려해서 도출해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고, 맞나요? 아, 맞네요. 자,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구하는 방식은 요거 곱하기 요거 됩니다. 그죠?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요걸 구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PB가 좌변의 분모가 되고 그리고 PA and B가 분자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영어, 그야말로 이건 영어 실력입니다. 영어 문장 해석 능력의 아주 미묘한 차이에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해석에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으면은 머신러닝과 데이터 과학을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B급 엔지니어나 B급 과학자가 되려면은 굳이 영어를 그렇게 잘할 필요는 대충만 하더라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A급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되려면은 미국 원어민만큼이나 영어를 정확히 읽고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예제입니다. 이런 예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부끄럽게도 저도 틀렸어요. 이 문제 풀면서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 부분을 마찬가지 이 부분 해석 잘못을 하니까 전혀 다른 게 되죠. 시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예방접종도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죠. 자, 이런 이제 통계학 공부인데, 갑자기 우리가 통계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게 데이터 과학의 기초입니다. 이걸 모르면 데이터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은 머신러닝의 기초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모르면 머신러닝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머신러닝을 공부하다 계속 막혀요. 데이터 과학의 기초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B급 엔지니어나 B급 과학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통계학이나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머신러닝의 어떤 기법들, 텐스플로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글자 인식이라든가 음성 인식이라든가 음성 뭐 조합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 취미 활동 수준이지 정말 어떤 사회나 산업이 요구하는 그러한 생산 인력으로서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좀 쓸데없는 얘기를 잠시 했네요. 그리고 결과 가이드 프랙티스에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위에 있던 요것을 지금 말로 좀 풀어놓은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것을 좀 공식적으로 표시한 것이 요 가이드 프랙티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naccurated가 yes 이게 0.0392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뭐냐니까 마지널 프로퍼티예요. 이거는 프로버빌리티입니다. 마지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얘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예요. 그죠? 두 가지 아니죠. 이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이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방식 위에 있는 위에 이렇게 이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예요. 그리고 얘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고 얘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곱하기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된다는 거. 요즘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방식은 여기에 좌변을 넘어가죠. 좌변을 넘어가서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분의 이거 뭐예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된다는 거죠. 그 공식.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요걸 우리가 앞으로 머신러닝 할 때 요 공식을 굉장히 계속 마주쳐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막 헷갈려서 다시 책을 뒤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는 방식은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두 가지를. 그 다음에 3.36을 볼까요? inoculated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97.54%가 살아남았으면은 그러면은 몇 퍼센트는 사망을 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oculated 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사망을 했습니까? 1 빼기 0.9754죠. 그죠? 1 빼기 0.9754. 그러니까 inoculated people 요게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inoculated people, marginal probability이고 marginal probability, inoculated people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joint probability는 하나는 lived이고 하나는 died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값을 합치게 되면 항상 뭐가 되나요? 이 marginal probability 관점에서 보면 얘는 항상 1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간단한 얘기를 제가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요게 inoculated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 중에서 yes를 받고 있는 부분이 요만큼입니다. 그죠? 요만큼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요만큼이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이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만큼을 100으로 볼 때 요걸 100으로 보면고 요것이 뭐 예를 들어서 90몇 프로라고 보면은 나머지는 1 빼기 요만큼을 한 것이 1 빼기 요만큼을 한 것이 여기 되는 거죠. 그죠? 혹은 1 빼기 요걸 한 것이 요게 되는 것이고 요걸 1로 봤을 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1로 보게 되면은 이걸 1로 보게 되면은 요것 두 가지가 백분율로 나눠지게 되겠죠? 얘는 아마도 한 5% 될 것이고 얘는 한 14.5% 정도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100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걸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마지널 프라버빌리티를 100으로 봤을 때 그 마지널 프라버빌리티에 대응하는 조인트 프라버빌리티 두 개를 백분율로 나눈 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 우리가 그냥 통계학만 공부한다고 하면은 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깊이 있게 어떤 논리적 구조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대충 공부를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거란 말이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sum of conditional probability 해서 conditional probability의 합계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1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좀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볼게요. 그리고 A, B인 경우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given B는 1 마이너스 probability of A complement given B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을 조금 전에 봤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그죠? 요게 주어진 상황에서 요것의 확률, 요게 주어진 상황에서 요것의 확률, 그죠? 그리고 conditional probability 요 기본입니다.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 세 가지를 잘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inoculated라고 하는 것은 marginal probability. result도 marginal probability. result라고 하는 marginal probability의 결과값은 얘와 얘. inoculated라고 하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의 결과값은 예와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중간에 있는 이 네 가지. 그죠? 그리고 이것이 주어졌을 때 예의 확률, 이것이 주어졌을 때 예의 확률, 이것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죠? 이것이 주어졌을 때 예의 확률, 이것이 주어졌을 때 예의 확률 역시도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 가능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죠. 여덟 가지가 있죠. 여덟 개입니다.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 얘가 주어졌을 때 얘, 네 개죠. 그리고 얘,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 얘가 주어졌을 때 얘의 확률. 그죠? 밑으로 네 개, 옆으로 네 개 합해서 여덟 개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있고, 그죠? 그리고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는 요 리절트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요 확률. 그죠? 이너큘레이트가 줬을 때 나오는 요 확률, 요 두 가지. 그래서 네 개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네 개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 내에서 네 세 종류의 프로버빌리티가 있고, 그 세 종류의 프로버빌리티 각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